이 아동학대 못지않게 노인학대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그 실태를 전해드리려고 저희 취재진이 쉼터에 계신 할머님 한 분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쉼터 방문이 제한돼서 전화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올해 78살의 서모 씨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수십 년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의 폭언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할 때는 내가 짜다도 미안해 깜짝 놀래고 뭐그 남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큰아들하고 큰딸하고는 좀 보기 미안하고. 결국 지난달 말서 씨는 자신의 딸이 학대 사실을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면서 학대 노임 쉼터로 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 못했었거든지 뭐 내가 그래도 뭔지 그때였었거든지 사과를 했으면 안 그랬긴데 사과를 안 하고. 최근에는 사천의 한 요양원이 노인 학대 기관 판정을 받고 시로부터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5,2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노인 부부가 늘면서 노인 간 학대, 이른바 노노 학대가 10건 중 3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다 늙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살지 뭐 그러냐 하는 또 자식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노인 학대는 늘고 있지만 쉼터는 경남 한 곳을 비롯해 전국에 18곳뿐. 더 큰 문제는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퇴소 이후에 돌아갈 곳이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그 주택 마련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본인 돈으로 어차피 방을 구해야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 말고도 노인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에 따른 교육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